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계획에서 천재적인 해커이자 엄마를 추앙하는 아들 백지훈 역을 맡은 배우 로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계획에서 백지우 역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이번에 가족계획을 통해서는 좀 어떤 수식어를 듣고 싶으세요? 아, 네. 제가 이번 가족계획을 통해서 사실 또 맡아보지 못했던, 해보지 못했던 그런 연기를 그런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그런 천재적인 해커의 어떤 브레인적인 섹시함? 아, 브레인 섹시? 네, 뇌생남의 키워드를. 네. 얻고 이건 싶, 아무도 네. 도와줄 수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냥 본인이 듣고 싶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 네. 뇌생남으로 하시겠어요? 뇌생남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몬 씨가 새롭게 듣고 싶은, 가족 계획으로 듣고 싶은 수식어는 뇌생남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배우 첫 데뷔작이죠? 네. 예, 이번 가족 계획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이수연 배우한테는. 저에게는 참 특별하고 소중한 새 신발 같은 그런 표현이 역시 새롭네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왜새 신발을 딱 사거나 보면 빨리 신고 어디론가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가족 계획을 통해서 이제 쭉쭉 뻗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우 어떤 인물인지 일단 소개부터 좀, 이수연 배우. 스모키 화장만큼 키가 참 센, 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그런 반항적인 17세 소녀입니다. 네. 이미지부터, 사실 스틸을 봤을 때, 이미 반항이라고 써 있는데, 네. 그런 분위기를, 예, 뿜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까칠한 예민보스 10대 소녀. 남매 호흡을 맞추셨는데 또그 부분도 기대가 되거든요. 서로 호흡 맞추실 때 어떠셨는지 또 이수연 배우님께서 데뷔작인 만큼 어떤 도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매 호흡 어떠셨나요? 일단 오빠. 네. 아, 네. 저는 수연 씨랑 사실 처음에 수연이 첫인상이 굉장히 못 친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수연이가 너무 잘 다가와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열렸고 촬영하는 내내 정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사실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수연이가 또 이번 작품이 첫 작품인데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액션을 연습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액션 스쿨을 많이 다녔는데 몸살이지 않고 이렇게 액션을 연기하는 모습에서 많이 배웠고 정말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촬영을 해서 저도 끝까지 열정을 잃지 않고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마치 페이스메이커처럼. 예. 자, 우리 수현 씨는 어떠셨어요? 첫 작품이라서 많이 긴장하고 떨면서 현장에 맨날 갔었는데 가기 전부터 이 로몬 배우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좀 오빠라고 불러줘. 아, 네. 로몬 오빠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좀더 현장에 더좀 편하게.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항상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제가 좀더 서로가 먼저 다가와줬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다가간 겁니까? 정리해 주세요. 아, 네. 맨날 이제 오빠가 오면 이제 다음에 제가 가고 이렇게 아, 왔다 좋네요. 갔다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